MBTI가 궁금해. M프제가 변명하는 이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 티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려요. 재미있게 즐겨보세요. M프제가 변명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티제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 엠프제는 주기능 FE로 외부 분위기와 관계의 조화를 추구하고 부기능 NI로 직관적으로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가능성을 고려함. 다양한 핵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엠프제는 변명을 하게 될 수 있음. 엠프제는 주기능 FE로 사람들과의 관계와 조화를 매우 중시함. 조화 유지를 위해 미리 사과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차가 너무 많이 막혔어. 다음번엔 더 일찍 출발할게. 주기능 FE를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복잡한 변수를 간소화하여 하나의 이유로 지목할 수 있음. 월급도 적고 야근도 많이 하고 이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준비 중이야. 몸이 안 좋아진 것도 맞아. 얼마 전에 링겔도 맞았거든. 몸이 안 좋아져서 조금 쉬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요.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엠프제는 일을 그만둘 때 왜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는 걸까? 엠프제는 주기능 FE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태와 감정을 예의주시하며 자신의 행동이나 선택이 다른 사람을 상처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호함. 선호하면서 잘 쓰는 핵심 기능인 주기능과 부기능이 FE, NI라는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긴 좀 그렇잖아. 저 놀러가게 조퇴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할 순 없잖아. 제가 너 싫어해서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건데 대놓고 말하면 네가 불편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거야. 자연스럽게 외부의 분위기를 읽고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하려고 할 수 있음.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난 그냥 배려로 한 말이었어. 주기능 FE로 타인 중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외부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변명할 수 있음. 주기능 FE와 부기능 NI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 미리 변명을 하게 될 수 있음. 난 그 사람이 널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저렇게 배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도 못했어. 외부 분위기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며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엠프제는 부기능 NI로 내부의 가치와 이상을 중요하게 생각함. 저 사람은 약간 사람을 불편하게, 친구가 되기는 어렵겠어. 이상이 현실과 부딪힐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명할 수 있음. 아, 내가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난 너 싫어 라고 하면 서로 기분만 더 나쁠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잖아. 부기능 NI로 복잡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항상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음. 그냥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한 농담이었어. 네가 불편해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미안해.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려고 할 때 주기능 FE와 부기능 NI를 사용하여 직관을 통한 이해를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변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야. 우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FE를 사용하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인 FE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그럴 거야. 특히 불편한 상황에서는 엠프제의 공격기능 애니가 함께 발현될 수 있음. 공격기능 애니가 작용할 경우 다양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고 할 수 있음. 공격기능 애니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더 많은 근거를 찾을 수 있음. 싫어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난 그게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난 그냥 배려를 해준 거였어. 공격기능은 보통 부기능이 향하는 방향으로 사용함. 공격기능 애니는 부기능 NI를 백업하는 형태로 상대를 비판하거나 설득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게 됨. 부기능 NI와 공격기능 애니가 합쳐지면 자기 변호를 강화할 수 있음. 엠프제는 주기능 FE와 공격기능 애니를 사용하여 타인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하여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명을 사용함. 밤새서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완전 넉다운돼서 잠들었어.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예측하여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에 맞춰 설명하려고 할 때 변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수리기사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못 볼 것 같아. 이번 주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다음에 내가 밥 살게. 변명을 통해 관계에 불화를 가져오지 않게 노력함. 국인행 NI로 타인의 의도와 숨은 의미를 파악하여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면 고정관념을 피하기 위해 공격기능 NE를 사용하여 변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은 쉴까? 괜히 놀러 다니느라 쉰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미리 공지 울리는 게 좋겠어.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휴방합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무리가. 하루 종일 약 먹고 잤는데 좋아질 기색이 안 보이네요. 요즘 감기 정말 독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 공격기능 NE로 여러 대안을 고려하고 주기능 FE와 부기능 NI를 사용하여 그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선택하여 전달함. 부기능 NI, 공격기능 NE를 공유하는 NT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NT제는 주기능 TE로 매우 목표지향적이고 효율성과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 메인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변명할 수 있음. 금일 업로드는 더 퀄리티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 쉬어가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멋진 영상을 준비 중이니 화요일 8시에 만나요. 엠프제는 주기능 FE로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중시함. FE와 NI로 직감적인 판단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결책으로 사용하는 유의기능은 SE, 결핍기능은 SI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엠프제가 변명하는 이유는 부기능 NI로 복잡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주기능 FE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MBTI는 선호지표로 인성과 능력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이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